저는 커피의 본질을 찾고 싶은 커피 로스터 권오성입니다. 네, 저는 다양한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리고 특성에 맞게 그걸 발현시켜내는 로스팅을 하는 커피 로스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합류를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대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고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카페 일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대표님께서는 이제 호텔에서 외식 관련 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10대 때 포항으로 오셔서 카페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뭐 커피는 10대 때부터 이미 접했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뭐 라떼아트라든지 아니면 에스프레소라든지 뭐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을 접해서 저한테 커피는 이제 뭔가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익숙한 영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뭐 대학생이나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20대 중반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대학 강의의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커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평소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커피 회사, 외국계 커피 회사 한 군데의 교육 지원팀에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은 커피 회사의 면접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길에 거의 이제 마음을 굳히고 그때부터는 뭐 미련 없이 바로 커피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서 합류할 때쯤에서 이제 커피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제 커피라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고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커피라고 하면 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커피라는 음료가 가진 어떤 경쟁력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커피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산업은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관련된 유관 산업들 안에서의 갖춰져 있는 시스템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뭐 커피 교육, 지금의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교육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크고 아직까지 전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커피를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더 일찍 시작한다면 내가 이 큰 산업 안에서 정말 베스트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걸 하나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커피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일단 뭐 작년 기준으로 6조 4천억 원. 이 커피 시장을 둘러싼,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둘러싼 6조 4천억 원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전부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카페 문화, 저희 같은 이런 뭐 카페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좀 더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품질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1991년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구름의 커피라고 하는 그런 미식으로의 커피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91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간판에 보면은 그렇게 적어두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 이 미식으로의 커피를 이야기하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미식으로 커피를 접근하려면 반드시 품질이라는 요소에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그런 좀 더 커피의 품질이나 본질에 포커스를 맞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매장과 내가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송도 쪽에 있는 매장만 해도 송도 해수욕장 해변에 카페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뭘로 카페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실까 하는 거죠. 이 커피를 하나의 음식으로 놓고 보면 내가 칼국수를 만들어 파는데 이 칼국수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팔 거냐는 거예요. 똑같은 칼국수를 프랜차이즈처럼 똑같은 칼국수를 만들어서 팔면은 소비자들은 우리 집에 왜 올 거냐 하는 거죠. I love you like peaches. You're sweet as can be. I love you like peaches. You got me up in a tree. Girl, won't eat you all up.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하려고 하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이 품질을 다루는 곳에 있어서 공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뭐 커피를 수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바라보는 이 커피 사업은 좀 더 컨텐츠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커피가 갖고 있는 속성들과 요소들을 실제로 이력 추적이 가능한 커피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플레이버가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커피를 찍어내는 직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식당으로 따지면 뭘 만들어서 어떤 맛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커피의 색깔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커피라고 하는 이 아이템은 향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치 와인처럼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이나 홍차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장에서 어떤 특정한 색깔의 뭐 음료를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커피라는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로스팅 포인트나 아니면 뭐 블렌딩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커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관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커피 경험을 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와 저희 브랜드와 색깔이 맞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이제 생계가 안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정직원으로서 저희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 2009년 정도에 니카라과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가게 될 기회가 한번 생기게 됩니다. 히노테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커피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하는 축에 속해서 거기에 갔던 거였는데 거기에 가서 실제로 좋은 커피, 그 사람들이 산지에서 좋다라고 하는 커피를 전혀 찾아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거죠.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좋은 커피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커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커피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품질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늘 먹던 커피를 고르는 거죠. 나 이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좋은 커피는 농부가 알고 있구나.
생산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소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지의 커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좋은 커피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토질은 어떻고 농장에서 뭐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해발고도가 커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좋은 커피 너네가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커피에서는 어떤 향미가 나는 거야? 어떤 맛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린 컵, 이제 얼마나 커피가 깨끗하게 느껴지는가. 두 번째는 스위트니스, 얼마만큼 커피가 잘 익은 커피를 수확해서 커피가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부드러운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그 토질에 따른 독특한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섞였을 때 그 커피 하나는 미식으로의 커피의 세계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커피들을 찾는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좋은 거를 갖다 놓으면은 심지어 낯설더라도 그거를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카페를 운영해온 그런 경험에 의하면 저희는 지금은 아메리카노보다 브루잉 커피, 아까 말씀하셨던 싱글 오리진 커피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비자의 요구가 디테일해져 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와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뭐가 달라?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이런 커피 문화를 접하세요. 뭐 방송을 통해서 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관심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본질적으로 아메리카노와 이 싱글 오리진 커피, 이 핸드드립 커피가 달라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핸드드립 커피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먹다 보면은 아, 내 취향은 이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희 메뉴판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먹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취향의 커피를 찾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일단 이론 공부는 필요합니다. 일단 이 커피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뭐 커피 뭐 대충 타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사실 커피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은 왜 안 먹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이론 공부는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그 롤샵을 찾으셔야 됩니다. 롤샵을 끊임없이 찾은 다음에 그 집이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 일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런 기회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서 꾸준히 소비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커피 문화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문화의 사이클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카페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의 훈련이 보태지신다면 저의 이제 목표는 로컬 컴퍼니이지만 이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뭐 서울에도 매장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거대 자본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으시죠. 특히 사업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좀 서울 이렇게 확장, 이렇게 무리한 확장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좀 많이 접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뭐 카페쇼, 커피에 관련된 이제 전국 행사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참가하려고 하고 나가고 있고 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포항에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소개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거나 성장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항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저희가 가진 컨텐츠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